안녕하세요. 운 좋게 알고리즘으로 찾아보는 럭키펀치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본래 서식지를 벗어난 생물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기도 하지만 침입 외래 생물처럼 오히려 주인 행세를 하며 기존의 생태계를 크게 위협하기도 하는 생태계 교란 생물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유명한 황소개구리는 1958년 진해 양어장에서 소수 개체를 들여온 것이 최초의 도입 기록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하천에 있는 황소개구리는 진해 양어장과 관련은 없습니다. 그 이후 몇 년이 지나 1973년 일본에서 식용의 목적으로 대량으로 황소개구리를 들여왔지만 장사가 잘 안되자 가게 주인들은 저수지에 야금야금 버리다 보니 현재의 한국 생태계에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너무나도 한국 생태계에 완벽히 적응해서 먹이 사슬 단계에서 최강 포식자가 되었습니다. 수명은 5에서 7년으로 길고 알도 6,000개에서 4만개쯤 났습니다. 올챙이부터 크기가 남다른데 올챙이에서 2에서 3년으로 성장하다가 아성체가 됩니다. 갓 성체가 된 황소개구리는 토종개구리와 크기가 비슷하지만 몸의 형태나 반점의 모양 등이 달라 구분이 가능합니다. 또 먹성이 좋은 정도로 지나쳐 자기보다 작고 움직이는 것만 보면 일단은 입안에 넣고 봅니다. 이런 습성을 보면 비닐 같은 쓰레기를 먹고 죽을 법도 하지만 소화가 안되면 토해버려 안 죽기 때문에 이래저래 징글징글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황소개구리와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현재는 개체수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같은 외래종인 크니페스가 알을 많이 먹어서라는 이유도 있고 환경 호르몬 덕에 무정작증에 걸린 황소개구리가 많아진다는 이유도 있고 토종 생물들이 적응을 해서 잡아먹는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인 황소개구리에 대해서 마치며 생태계 교란 생물에 대해서 쭉 알아볼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